안녕하세요, 녹타준입니다. 오늘은 한국 피부관리와 호주 피부관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한국은 일단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고민할 것도 없이 피부과로 가면 되잖아요. 피부과에서는 일단 리셉션 분들한테 진료, 아, 그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게 뭐 간호사님들이 처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피부관리실 쪽으로 가서 관리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어디가 살짝 데였다거나 아니면 찢어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직접 의사 선생님들이 꿰매주시기도 하고 치료를 해주시기도 하고 뭐 보톡스나 필러, 뭐 레이저 시술 거기에 맞게 다 간호사님들이 다 옆에서 붙어서 어시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을 원한다, 여드름 압출을 원한다, 그럼 바로 피부관리실 옮겨서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호주에서는 안 됩니다. 네. 놀랍게도 호주는 피부과라고 말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GP를 찾아가야 돼요. 피부에 내가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GP는 그냥 제너럴 프랙티스? 그냥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일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증상을 말하겠죠. 근데 개중에 GP 선생님들 중에서도 피부 관련 자격증을 따신 GP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시드니에서 일할 때 우리 원장님은 그 자격까지 있으셔서 코스메틱 관련, 뭐, 시술도 하시고, 보톡스도 하시고, 뭐, 진료도 같이 보시고 다 하셨던 건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스텝이 빨라지지만 그런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대부분 거기서 뭐, 가려워요. 알러지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약을 처방해 주시긴 합니다. 뭐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나 처방해 주시겠죠. 근데 나는 이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좀더 자세하게 뭔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스페셜리스트한테 그 추천서, 레퍼럴 레터를 써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또 따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스페셜리스트라고 붙어버리면 진료비며 뭐다 약값이면 되게 비싸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스페셜리스트 인기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 3개월을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한 예로 그 여드름에 먹는 약 있죠? 로아큐탄. 네. 그거를 처방받기 위해서 스페셜리스트를 예약했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대기 시간이. 그리고 그 약값 처방값만 해도 300불, 2, 300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로아큐탄 안 권하는 거 아시죠? 네. 왜냐면 여기서는 그 피부 관리라고 그 여드름을 이게 치료하고 일일이 다 압출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관리실이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그냥 똑같이 먹는 약을 처방해 주거나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 주는 게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고를 계속 바르다 보면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라던가 아니면 항생제, 항염제 이런 것들 일 텐데 피부가 점점 더 약해지고 더 빨개지고 더 얇아져요. 네. 그러다가 또 여기 오지 피부관리실에 가면은 또 한국 사람이 하는 데랑 완전 다르거든요. 여드름을 무조건 다 벗겨내면 치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익스폴리에이션 제품들, 그 다음에 필링 제품들, 뭐 레티놀, 바하, 아하 이런 거를 죄다 권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데에서 9개월 동안 오지샵에서 받으셨고 일주일 전에도 여드름 치료를 받고 오신 인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네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가져와봐라고 하니까 10가지를 넘게 거기서 판매한 화장품을 가져왔는데 절반 이상이 다그 벗겨내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얼굴은 쓰라려서 세수를 제대로 할수 없을. 그래서 온타월로 그냥 이렇게 두들기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호주 피부 관리와 한국 피부 관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짜로 특히나 막 내가 피부가 너무 잘 뒤집어진다.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진짜 거의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시드니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이 한국 피부과 관리를 하시는 분도 그래도 꽤 계시고, 그리고 이 피부 관리도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 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락 쪽이 있을 수 있고, 뭐 바디 마사지 쪽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시드니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레이드로 제가 와보니까 그런, 특히나 한국 사람이 하는 피부과 관리에, 한국 피부과 관리에 그 스타일은 한 번도 안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피부를 보고 너무 놀라는 경우도 많았고, 너무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치료를 했을 때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드라마틱하게 비포 애프터를 빨리 볼수 있는 게 여드름 치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분들 홈케어 좀 잡아주고 여드름 잘 짜주면 바로바로 훅훅 좋아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그럼 여기 호주에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피부가 약해서 너무 잘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 애들레이드는 너무 날씨가 극단적입니다. 네. 게다가 여름에가, 지난 주말에도, 습도가 1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완전 사막 습도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눈이 따갑고 막 이러는데, 와, 그런 딱 환절기만 되면, 그리고, 햇빛이 남다르게 더센거 아시죠? 호주가. 그래서 저도 햇빛 알러지를 여기 와서 처음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환절기나 뜨거운 햇살 아래 피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내가 없던 증상이 확 나타났어. 뭐 뽀글뽀글 뭐가 이렇게 났다거나 가렵다거나 그런 경우에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GP든 스페셜리스트든 바로 잡으세요. 그래서 빨리 최대한 빨리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 그냥 지르텍 같은 걸 드시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제가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 걸 항시 구비해 두셨다가 내가 뒤집어졌다 아니면 그 뒤집어졌을 때그 느낌, 뭔가 모기 물린 것도 아닌데 뭐가 올라왔다. 그럴 경우에 살짝 바르고 주무시면 그더 커지는 거, 그리고 더 번지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뒤집어졌을 땐 최대한 빨리 가라앉혀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알러지가 딱 났어. 너무 빨긋빨긋하고 가려워. 가렵고 열도 나. 그러면 당연히 긁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긁게 되면 더 상처가 나고 염증이 번질 수 있고. 그럼 상처가 나면 그 색소 침착과 그 붉은기가 더 오래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발생한 알러지는 바로바로 진정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약이라든가 먹는 약, 바르는 약들은 항시 구비해 두고, 항시 구비해 두고, 내가 이 환절기고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뭔가 올라올 조짐이 보인다 할때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뻑하면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스페셜리스트에 실제로 보고 왔어도 너 그냥 세타필에다가 그 스테로이드 연고 좀 섞어서 발라. 이게 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알아서 내 피부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기 때문에 미리 세타필에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살짝 발라서 마지막 스킨케어 크림 바를 때 살짝 덧바르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내 피부를 잘 파악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좀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드름 치료는 절대 벗겨내서만도 답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다 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짜주고 나서 더안 나게 예방하는 방법을 알면 훨씬 더 좋고요. 네, 그거는 이제 pH 밸런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오일리한 제품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클렌징 오일, 크림, 밤, 그 다음에 뭐 오일리한 시카 크림, 아이 크림 바를 때도 주의하시고요. 눈가에만 살짝 바를 수 있게.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프라이머, 그리고 컨실러, 메이크업 픽서 같은 것들은 특히나 좀 모공을 대놓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는 정말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애들레이드 분들 중에서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행히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피부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여러 피부 문제가 있는 손님들을 보고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리액션을 보고 피드백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그래도 웬만큼 자신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임상을 받고 그 뿌듯함으로 지금까지 22년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호주 피부 관리와 한국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한국 참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좋은 나라인 거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건강하게 뭐든 아프지 않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러시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피부 관련 문제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네. DM이나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모두들 생얼 미인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